경험경 제1권 번역본 36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아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난아, 네가 먼저번에 나에게 대답하기를 광명권을, 광명주먹을 보았다고 말을 하니 이 주먹의 광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있으며 어떻게 주먹이 되었으며 네가 무엇을 가지고 보았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 전에 저 위에서 주먹을 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저후에 저 31페이지에 나와 있죠. 30페이지 제일 끝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금색 발을 들어서 다섯 손가락을 구부리고 그것은 이제 31페이지에 나오죠.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 주먹, 이 손가락 구부린 것을 보느냐 하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여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저 마음과 눈을 비추는 그것을 보았나이다.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답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광명 주먹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손 주먹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난 빛나는 주먹이라는 뜻입니다. 보았다고 하니 그 빛나는 주먹을 보았다고 하니 이 주먹의 빛은 광명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주먹이 되었고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물었죠.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몸 전체가 연부단금이라 곱기가 빛나기가 보석의 산과 같아서 청정한 것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몸은 청정한 애욕을 다 초월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달은 그 부처님 몸에서 생긴 그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광명이 있단 말이죠. 주먹에서 빛이 나는 눈부시는 광명입니다. 연부단금이라고 나오는데 연부단금은 식물인데 연부단금이 그야말로 참 금빛깔을 냅니다. 그 액체가 모래와 또는 돌 같은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 다 금이 돼요. 그리고 그 빛깔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그 연부단 식물의 그 액체 한 방울을 다른 보통 금하고 같이 비교하면은 금빛이 무색해지는 거죠. 부처님 몸이 그와 같이 연부단금과 같이 빛나는 그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단금이라고 그럽니다. 연부단이라는 말은 잠부디파 범어로 잠부디파인데 그 식물의 명칭이라요.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층금이라고 번역합니다. 층금.
금보다 더 나은 훌륭한 금빛보다 더한 그런 식물의 액체가 그렇게 대단히 그 금색보다 더 찬란한 그런 빛이 납니다. 남연부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말 아니오. 연부제. 연부제란 말이 연부제 수미산 남쪽에 이 연부단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무 식물로 이름을 따가지고 주명이 되었어요. 남연부제. 우리 사는 이 지역을 사주세계 가운데 남연부제라고 하지요. 연부단이란 단자 빼고 남연부제. 예? 부처님 몸에서 그러한 빛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실로 눈으로 보았으며 눈으로 부처님의 주목에 빛나는 그 찬란한 금빛이 눈부시는 그것을 제가 참으로 눈으로 봤으며 부처님의 그 다섯 손가락 오륜지 겉을 구부리고 펴서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먹이라는 모양이 있나이다. 부처님의 손가락 겉머리는 지문이 동글동글한 바퀴같이 수레바퀴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오륜이 있어요. 오륜이라는 것은 다섯 손가락이니까 오륜이지. 여기도 윤, 여도 윤, 여도 윤, 여도 윤 다 해서 그래서 오륜이지. 요즘에 무슨 금륜, 동륜, 금메달, 은메달, 뭐 철메달, 동메달 그런 오륜하고는 다르죠. 다섯 손가락에 다섯 바퀴가 있기 때문에 오륜치단이라고 합니다. 다섯,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손가락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부처님은 참으로 이 옛날 구름마 바퀴 같은 그런 무늬가 이 손가락 겉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륜치단이라고 합니다. 오륜치인데 오륜지 끝을 구부렸다 피었다 하는 것이 구락이요. 구런 구부리는 거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피는 거죠. 구부렸다 피었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손바닥을 주먹 만들고 주먹을 또 손바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말이죠. 손바닥을 구부리면 주먹 아니요? 권투하는 그 권자, 주먹 권자.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여래가 오늘날에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리니 언제는 거짓말 했던가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거짓말을 안 했지만은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겠으니 자세히 잘 주의 깊게 들으라 그 말이죠. 모든 지혜가 있는 자는 종여로이 종여로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기묘하게 말이죠. 비유로서 개호를 얻게 되리라. 내가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부처님은 그 말씀, 비유를 듣고서 마음이 열리고 깨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밑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아나나 비유컨대 나의 주먹이 만일 나의 손이 없다면 나의 주먹을 이룰 수가 없고 맞죠? 이 자기 손이 있어야 이 주먹은 손에 붙은 거니까 내 손이 없으면 이 주먹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이제 어디다 비유했냐면 만약에 너 눈이 없으면 너 보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아나는 눈이 없으면 아나니가 부처님을 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은 그게 아니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가 맞는 비유는 아니죠? 눈이 없어도 본다는 거요. 봉사도 다
본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밝은 것을 보는 것이나 보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눈이 없으면, 눈이 있으면 밝은 것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눈을 감으면 어두운 것도 볼 것이고, 눈을 감을 때 어두운 것이 보이고 눈을 뜰 때 밝은 것이 보이는 거 둘 다 다 보는 거죠. 너 눈의 안근으로서 너 눈을 가지고서 나의 주먹의 이치에 비례하건대, 그러니까 나의 손이 없으면 나의 주먹이 없는 것처럼 너 눈이 없으면 너 보는 것이 없을 거다는, 그렇게 이제 아나는 그 생각을 꼬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뜻이 같으냐, 그 의미가 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균자요. 동등하냐 말이에요. 균등하냐. 그러니까 아나니 지금 부처님 말 속에 휘말려가지고 대답을 옳게 못합니다. 부처님 그물에 지금 덫에 치는 거요. 밑에 보면은 아나니 말하되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저희 저 눈이 없으면 저의 보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답변한 것이 틀렸다는 말이요. 부처님은 덫에 친 거요 말에. 나의 안근으로서 열의 주먹에 비례하건된 그 사실이, 사이란 말은 사실이죠. 서로 비슷합니다 말이에요. 비유가 맞다 말이죠. 팔이 없으면 주먹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없으면 저 보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같다고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난에게 이르사되 내가 서로 같다고 그 팔이 없으면 주먹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너 눈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는 그것이 같다고 말한 그것은 그 뜻이 틀리다, 옳지 않다. 처음에는 낚시법을 뒤로 놓고는 나중에 또 이제 아니라고 부처님이 밝히시죠. 그러니까 등엄경이 이런 것들이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장 수가 10권이나 많지요. 간단하게 하면 이런 말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필요 없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 인도 사람들의 글 문장 체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불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힌두교, 바라문교, 성경도 다 이런, 그러니까 인도 문화권의 그 글이라서 글체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유교 경전 같으면 이런 말이 이렇게 구구하게 안 나오죠. 논어 같은 거 보면 간단하게 그 말 몇 마디로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여러 가지 콩이다 파치다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마치 손이 없는 사람은 주먹이 필경에 없거니와 저 눈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틀린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내가 시험삼아 길가에서 길에서 맹인들에게 묻되, 물을 순자 맹인들은 눈 못 본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는고 하면 눈만 봉사 보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면 저 모든 맹인들이 반드시 와서 너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눈앞에 오직 어두운 것만 보고 흑암만 본다 말이야. 암흑만. 눈 먼 사람은 캄캄한 것만 보이지 않아요? 다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리니, 다른 건 다른 물체는 못 보고 어두운 것만 본다고 소경들이 그렇게 너에게 답변할 거란 말이죠. 이 뜻으로서 봉헌된 전진이 스스로 어둠이 언정 보는 것은 어찌
휴손이 되겠느냐 말이죠. 전진이라선 앞에 티끌 밝은 것을 못 보고 어두운 것만 보니까 밝은 것도 전진이 되고 어두운 것도 전진인데 어두운 것을 보기만 하지 밝은 것을 못 보니까 그게 휴손이죠. 두 가지를 다 고루고루 봐야 할 겐데 한 가지만 보니까 휴손이죠. 그러나 휴손은 아니다란 말이죠. 전진이 앞에 티끌이 스스로 어둘지언정 목전에 이 대상이 부흥사에게는 어둡게만 보일지언정 부흥사가 보는 그것 자체가 어찌 휴손하리요. 보는 것은 하나도 감손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보는 것은 줄어들거나 보는 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걸 자 맹인 초감장이라고 합니다. 맹인. 맹인이 부봉사 맹자? 없을 망자, 눈 먹자니까 눈이 없다는 뜻이구만. 맹인 초감이라고 말해요. 여기를 이제 능엄경 여기를 맹인 초감장이라고 해요. 맹인들이 어두운 것을 보는 그런 말을 한 맹인 초감이라. 이 제목이 바로 맹인 초감장이요. 맹인 초감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범부중생이 불성이 맹인과 같이 없는 게 아니거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안하니 마음이 없다고 지금 겁을 내고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일곱 번을 너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겁을 냈었지만 사실은 겁을 낼 게 없는 거죠. 맹인에게도 보는 것이 있는데 말이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한에게도 보는 불성이 있어요. 불성을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도 그 밝은 마음자리는 다 있는 거예요. 부흥사도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 것처럼 부흥사에게 견성이 있죠. 맹인은 견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눈먼 사람이라고 해서 눈이나 고장이 났지 보는 그 성능은 견성은 있어요. 맹인에게도 견성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인과 같은 범부 중생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있는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범부중생은 불성이 있어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부흥사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보는 것 자체는 부족함이 없다 말이죠. 휴손이란 말은 이그러지거나 또는 줄어지거나 덜어지는 거죠. 덜어지는 것이 휴손된 것이 없다 말이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전진이 얻을 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전진은 봉사가 보는 것은 앞에 눈앞에 보는 것은 캄캄한 것만 보니까 그래서 전진이 스스로 어둡다고 한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 뭐 제대로 잘 못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천진이 어두워진 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난이 반박을 합니다. 아난이 말하기를 모든 봉사가 눈앞에 오직 그것만 암흑만을 보는데 어찌 그걸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봉사가 캄캄한 것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답이 묘하시지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모든 봉사들이 눈이 없어가지고 오직 흑암만 보는 그것이 눈이 있는 사람이 암실에 있는 것과 더불어 두 가지 흑암이 다름이 있느냐 다름이 없는 것이 되느냐. 똑같죠. 눈이 있는 사람이 캄캄한 암실에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봉사 눈이 없어가지고 흑암을 보는 것이나 흑암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죠. 예? 부처님이 지금 그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암실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와 같나이다. 사진 것이 이제 찍어가지고 나중에 현상할 때 캄캄한 암실에 현상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방안이 캄캄한 거. 그런 게 암실이라요. 그와 같나이다. 아난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어두운 가운데 사람이 저 여러 봉사와 더불어 두 가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을 비교하건대 교량이란 말은 비교한다마 비교할 교자 헤아릴 양자 비교하여 헤아려 본다면 일찍이 다름이 없나이다. 그건 똑같죠. 눈 있는 사람이 암실에서 보는 어둠이나 눈이 없는 봉사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어두운 것은 비슷해요. 이건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견성이 바로 마음이란 거예요. 어두운 것을 보든지 밝은 것을 보든지 볼 수 있는 성능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있어서 보는 거라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것보다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눈이 있어야 보는 것으로만 알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본단 말이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나나, 만약에 눈이 없는 사람이 온전히 그 앞에 어두운 흑암만을 보다가 문득 안광을 얻게 되면 눈빛을 이제 눈을 뜨게 된다면 또한 또 전진에 대해서 앞에 목전의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가지 빛깔을 볼 거라만 신봉사가 눈 떴다고 가지요. 심청이 효녀를 두가지고 그와 같이 신봉사가 눈 떠가지고 여러 가지 물색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요. 소설을 잘 만들었죠. 효녀 심청이를 하나 만들려고 그 소설을 만든 거죠. 신봉사 눈을 떴든지 못 떴든지 그건 상관할 건 없어요. 눈을 떠야 소설이 되지. 만약에 눈이 본다고 말할진다. 그러니까 눈이 없는 사람이 안광을 얻어가지고 눈을 뜨게 돼서 여러 가지 물체를 보는 그것을 눈이 본다고 그것을 가정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 어두운 가운데 암실 속에 있던 사람이 온전히 앞에 그 전진의 암흑만을 보다가 문득 밝은 등불, 빛을 등광을 얻게 되면 또한 전진에 대해서 앞에 그 대상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가지가지 빛깔을 보게 될 거라면 캄캄한 암실 속에는 못 보다가 밝은 등불 키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응당 등불이 본다고 이름해야 할 거로다 말이야. 눈을 등불에다 비유하고 마음은 눈에다 비유한 거죠. 예? 눈을 등불에다가 비유했고 또 마음은 눈에다가 비유한 거죠. 만약에 등불이 본다고 할진대 등불이 능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할 것이며 등불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냐. 어? 만약에 등불이 본다고 가정한다면 등불이라 안 해야 할 것이고 사람이라고 해야 할 거란 말이냐. 만약에 또 등불이 본다고 가정한다면 또 곧 등불이 보거니 너 사실에 어찌 관계가 있으리요. 너 안 하니 눈을 뜨고 본 거다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등불이 능히 빛깔을 나타내거든. 그와 같이 보는 자는 이것은 바로 눈이지 등불이 아니고 눈이 능히 빛깔을 나타내거든 이와 같이 보는 성품은 이 마음이라 눈이 아니다 말.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말. 결론이 그거다뇨? 결론이 다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는 거다 말이죠.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보는 것처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눈이 없는 사람도 보는 사람이 있죠. 아나율타는 부처님은 10대 제자 아나율타는 눈이 없어도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같이 보았잖아요. 눈 필요 없이 보살 경지가 되면은 눈 필요 없이 다 본다는 거예요. 뒤에도 다 봐요. 뒤통수도 다 봐요. 우리는 눈에다만 신경을 쏟아가지고 거기에 기계의 원래 만들어지기를 조립되기를 눈이라야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 눈이 열리면 참 얼마나 좋을까. 마음 눈을 떠라고 가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눈도 육안, 우리 눈을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안, 고기눈, 살눈, 육안보다 더한 게 천안이요. 하늘눈. 천안보다 더한 게 이제 법안이고, 해안이고, 지혜눈, 부처의 눈, 불안. 금강경에 이걸 오안이라고 했죠. 다섯 가지 눈. 부처님은 오안이 다 구조가지요. 우리 중생들은 육안만 있어요. 풍수도 이런 눈이 있죠. 풍수. 소관이라고도 하고. 범안, 또 이제 명안, 신안, 도안, 성안. 풍수도 보통 작대기 풍수들 소관이라요. 여다 밀면 되겠다. 여다 집정하면 집자리, 집터 만들면 좋겠다고. 요즘 사람들 모두 육관도 사고 모두 다 뭐 범안들이지 뭐 명안도 못 돼요.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어도 다 순 범안들이라요. 소관이 소관. 정말 뭐 눈이 밝아서
헤아린 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지리를 깊이 좀 알아서 지리에 밝은 사람은 명안이죠. 밝은 눈이요. 풍수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명안보다 더 아주 참 신기하게 신통하게 잘 아는 사람은 진안이요. 벌써 수백 년전 것도 알고 수백 년 후에 어떻게 될것그 땅을 딱 보면은 다 알아버려요. 진안이요. 진안만 돼도 굉장히 유대하죠. 그보다 더한 게 도안이요. 옹용자 같으니 무학대사, 무학대사 아니 옹용자 같으니 저 도선국사 도안이요. 도안. 도안은 벌써 백리밖에도 다 알아요. 천리밖에 다 알아요. 뭐 산을 낱낱이 답사해가지고 알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옹용자 같으니 도선국사 무학대사 같으니는 산 구석구석 안 가봐도 척 보고 백리밖에 천리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언제 그걸 다 낱낱이 골짜기마다 다 봐가지고 우리 같이 골짜기 가봐야 아는 정도 뭐 잘해봤자 명안이나 될까 말까 하지. 예? 속 안에서 명안 왔다 갔다 하지. 성안이라서는 정말 아주 성인의 안목은 수말년 전, 수말년 후까지 다 알아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될걸다 알아요.